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웃님께서, 키핑장의 이웃님께서 이렇게 이쁜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또 25세트를 또 내놓으셨습니다. 네. 농장에서 계속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밭에서, 밭에서 뽑아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연두연두한 아이도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대신에 메인으로 맨 앞에 있는 아이들, 몸값 큰 아이들을 아주 하나씩 넣었으니까요. 요 하나값에 뒤에 아이들은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이쁜 아가부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1번 요 아이는 베라 선입니다. 베라 선. 엄청 어마어마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아이 하나값만도 한 20만 원할것 같습니다. 엄청 크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네, 1번 아이. 이 아이가 이제 요 지금 포트만도 지금 25cm 포트에 들어 있네요. 25cm 포트에 들어 있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예, 요 아이가 베라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레드 타이거라고 하는데요. 레드 타이거. 예, 엄청 피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피멍이 멋있게 들어가 있는 레드 타이거가 하나 들어가고요. 요 사이즈도 18cm 풀분 같이 보이는데요. 한번 재볼게요. 아, 21cm 풀분에 들어있네요. 21cm 풀분에. 예, 이렇게 큼직한, 네, 레드 타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다음 아이는 다이아몬드 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살짝, 물을 덜 들었습니다. 예, 밭에서 뽑아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물이 덜 들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 입장 노지트는 통통하고요. 아주, 종자가 좋은 거예요. 종자가 좋아서 엄청 멋있어요. 필도 싹 아무려가지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레전드. 이름이 족보가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예, 레전드가 하나 있는데, 연두연두하죠. 예, 밭에서 뽑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사이즈들은 다 큼직큼직한 이런 사이즈들이고요. 예, 요 아이들 한 세트에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한 세트에는 9만 원이고요. 하나 값에, 뒤에 아이들은 다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아이 하나 값에 뒤에 아이 네 개는, 예, 서비스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2번 아이 볼게요. 2번 아이. 2번 아이도 이렇게 메비우스가 층이 이만큼 높아요. 와, 메비우스 금인데요. 이렇게 층이 높은, 예,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금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금기가 있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요 사이즈는 18cm 풀분이고요. 네, 사이즈 볼까요? 네, 18cm 풀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층수가 높은 메비우스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오,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약간의 금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입장 로제트 안에.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염 마리아라고 하는데, 엄청 입장 로제트가 아주 두툼하고요. 아주 통통하네요, 살이.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염 마리아. 네, 그 다음에 마리아 철아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철아. 요즘에 철아가 또 인기고 대세더라고요. 네, 이런 마리아 철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좋아이는, 아이고, 멀어가지고요. 일로 와봐봐요. 이름표가 안 잡혀요. 예. 네, 이름표 좀 잡아주세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네, 오, 피델리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피델리오. 네, 피델리오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4개, 5개가 한 세트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5개가 한 세트입니다. 2번 아이였고요. 3번 볼게요. 3번 아이도 너무 멋있는 또 레드 타이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이 아이 하나값만도 10만 원 넘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레드 타이거. 네, 풀분은 지금 20cm가 넘는 풀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25cm 되나요? 네, 2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 아이는 마돈나라고 합니다. 마돈나. 엄청 잘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손톱도 이쁘고요. 오,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마돈나.
여기 지금 사이즈는요 16cm 풀분입니다. 꽉 차 있죠. 네, 16cm 풀분에 꽉 차 있는 마돈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이즈 13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이는 원종 에보니라고 합니다. 원종 에보니. 네, 손톱 라인이 까만 라인을 하고 있는 이 원종 에보니가 있습니다. 예, 한엽도 지고 엄청 멋있게 생겼습니다. 예,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카르멘이라고 하는데 엄청 까만 라인이 너무 매력있죠. 네, 카르멘, 층수가 엄청 촘촘하게 아주 따글따글 묵은 아이입니다. 돌덩어리처럼. 예,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마리아라고 합니다. 호주 마리아. 네, 호주 마리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너무 좋죠. 오, 다 좋아요. 3번이었고요. 4번 볼게요. 네, 4번 아이는 또 이런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오, 너무 멋있죠. 요 하나에도 하나값만도 1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예, 네,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는 베라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베라선. 오, 자국 뭐 요 아이도 밭에서 뽑아와 가지고 흙도 많고요. 예, 흙도 많고 안에 뭐 흙도 막 들어갔고 그랬네요. 예, 이 아이가 이제 달달 달구고 그러면 아주 베라선 색깔 너무 이쁜 아이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엽도 지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갑니다. 베라선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야생 마리아.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슈퍼 클론입니다. 슈퍼클론도 예, 밭에서 뽑아와 가지고요.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까만 라인이 아직 안 들어왔죠. 예, 물들면 이쁠 거예요. 요 아이도. 그 다음에 도감 마리아라고 합니다. 도감 마리아. 예, 요렇게 생긴 도감 마리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예, 고급진 아이가 요 아이랑 요 아이 예, 고급진 아이 요 두 개 값만도 10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예, 4번이었고요. 네, 4번 아이는 예, 이렇게 해서 4번이었고요. 5번 볼게요. 5번 아이 볼게요. 레드 타이거가 오늘은 많습니다. 레드 타이거가 오, 너무 멋있어요. 레드 타이거. 예, 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오, 입장 로제트가 튤립처럼 생겼네요. 오, 너무 멋있어요. 네, 사이즈 엄청 좋고요. 자구도 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뒤에도 자구가 뒤에도 달려 있어요. 네, 요 뒤에도 자구가 하나 달려 있고요.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전드라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레전드. 금기가 있어요. 레전드는 금기 있는 레전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슈퍼 클론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베라선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맨 뒤에 있는 아이는 베라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 다섯 개 한 세트고요. 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네, 호주 마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 마리아. 엄청 사이즈 좋은. 네, 자구 양쪽에 달려 있는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오, 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 네, 호주 마리아. 사이즈 좋은 아이. 네, 사이즈는 한 23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 23cm 풀분이고요. 예.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봉황 마리아라고 합니다. 봉황 마리아. 봉황필. 예, 봉황필로 되어 있는 이런 봉황 마리아가 하나 있고요. 한엽이고요. 엄청 멋있어요. 예, 약간의 이렇게 좀 노숙, 밭에서 뽑아와가지고 약간은 물이 덜 들었는데요. 예, 요, 지금 아직 물이 덜 들었습니다. 예, 봉황필을 하고 있죠. 예, 요런 봉황 마리아가 하나 있고, 안나수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안나수이. 몸값이 거한 아이인데요. 이 안나수이가 예, 옛날에 엄청 거한 몸값을 한 아이인데 자구를 따서 이렇게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안나수이. 그 다음에 슈퍼클론 있고, 그 다음에 산호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나수이가 들어가서요. 어마어마한 몸값을 하는 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호주마리아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한 세트입니다. 7번 볼게요. 네, 7번 아이. 오, 너무 멋있는 또 베라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베라선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이 아이가 물이 살짝 고픕니다. 예, 약간 예, 입장을 싹 오므리고 있어서요. 예, 작아 보이지만 이 아이가 이제 물을 먹으면
활짝 펴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화분은 23cm 풀분이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 타이거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레드 타이거 마리아라고 하는데 약간은 피멍기도 들어오고요. 오, 멋있어요.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안나수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안나수이 이 아이가 하나 또 들어가고, 도감 마리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감 마리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야생 마리아.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한 세트입니다. 네, 이렇게 7번. 네, 너무 괜찮죠. 네, 7번 괜찮습니다. 8번 볼게요. 8번. 8번이 오, 아카이 써니라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우와, 완전 동그랗게, 완전 공처럼. 네,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입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고요. 오, 따글따글 무겁습니다. 자구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 예,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예, 이렇게 아카이 써니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도감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감 마리아. 네, 그 다음에 멜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멜즈. 예, 멜즈 층수 엄청 높아요. 예, 멜즈가, 예, 살짝 손톱은 상처를 입었네요. 여기 손톱이. 예, 여기 감안하시고 데려가시고요. 멜즈 층수 높은, 예, 멜즈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나수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안나수이. 그 다음에 아도니스입니다. 아도니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한 세트입니다. 네. 네, 9번 볼게요. 9번. 네, 9번 아이는 호주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구 하나 나오고 있는 호주 마리아.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피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피터. 머리가 쌍두로 분질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주피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와인. 오, 레드 와인도 사이즈 엄청 좋고요. 엄청 잘생긴 레드 와인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레드 와인도 몸값이 엄청 커하죠. 네, 한연 마리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연 마리아. 네, 그 다음에는 피가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 9번도 너무 좋습니다. 10번. 네, 10번은 아카이 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이 선. 네, 아카이 선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도감 마리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감 마리아. 네, 그 다음에 마리아 군생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군생. 네, 그 다음에는 이름표를 뒤집어 놨어요. 네, 곰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곰 마리아. 네, 곰 마리아가 한 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호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산호수. 네, 이렇게 해서 산호수, 곰마리아, 마리아 군생,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카이 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섯 개 한 세트고요. 요런 아이들 약간 연두연두한 아이들 데려다 달달 달구시면 완전 작품 나옵니다. 예, 요 밭에서 뽑아와서요. 이게 색깔이 좀 물이 덜 들어서 그렇지 진짜 이쁜 아이들입니다. 네, 요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예, 11번 아이는 또 레드 타이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는 레드 타이거 하나 들어가고요. 네, 오, 잘생겼죠. 엄청 잘생긴 레드 타이거 23cm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23cm 보트에. 네, 그 다음에 여기 도감 마리아인데요. 여기 색깔이 안 들었습니다. 도감 마리아인데. 네, 물을 한번 더 달달 달궈가지고 이쁘게 만드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명장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명장. 엄청 다글다글 하고요. 이름도 명장 이러니까 엄청 거해 보이죠. 엄청 거해 보인 이런 아이를 하나 넣습니다. 또 이름표도 이렇게 써서 놨네요. 고급 아이인가 봅니다. 예, 족보 있는 아이인가 봅니다. 예, 명장이 하나 들어가고요. 층수가 엄청 이렇게 높아요.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이름표가, 예, 레전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전드. 네, 레전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아도니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도니스. 네, 아도니스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세트고요. 11번이었습니다. 12번 볼게요. 네, 이 아이가 12번입니다. 12번 아이도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층수가 엄청 좀 조그맣고요.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멋있죠? 네, 레드 타이거. 몸깎은 아이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는 네,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아도니스. 엄청 한엽진 아도니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 멋있어요.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아, 베라입니다. 베라.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요. 레드 카펫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카펫, 예, 군색입니다. 레드 카펫 군색.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다섯 개가 한 세트입니다. 네. 13번 볼게요. 네, 산타 루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 루이스. 금이에요? 산타 루이스 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 금기가 있네요. 예. 산타 루이스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홍연 너무 이뻐요. 오, 손톱도 이쁘고요. 아주 진한 손톱. 예, 홍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몸값이 좀 거한 아이죠, 홍연은. 예, 그 다음에 삐가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삐가르. 네, 그 다음에 예, 스프레이드 마리아라고 합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네, 오, 데려올 때 당시가 12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스프레이드 네. 마리아. 스프레이드 마리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철화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 커다란 아이. 네, 마리아 철화 하나 있고요. 네. 마리아 철화 사이즈는 한 20cm 나오네요. 20cm가 조금 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한 세트입니다. 13번 너무 좋고요. 14번 볼게요. 아카이 선이라고 합니다. 24번 아이. 아카이 선인데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네, 사이즈 좋고요. 사이즈가 층수도 높고, 예, 네, 층수가 19cm가 나오네요. 19cm 나오는, 예, 네, 층수가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간 이런 아카이 선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나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안나수이. 안나수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네, 몸값관 안나수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멕시코, 마리아가 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 마리아. 약간 색깔은 안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무리를 들이면 이쁘겠죠. 네, 곰 마리아가 한 개 들어가고요. 곰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 미국 도감이라고 합니다. 저 끝에 아이는 미국 도감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곰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 안나수이, 그 다음에 아카이선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괜찮아요. 네, 15번 볼게요. 또 15번 아이는 또 간츠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간츠. 네, 간츠 몸값 거한 아이. 간츠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이 아이는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야생 마리아. 네, 이렇게 엄청 사이즈는 좋은데요. 약간 물이 덜 들었습니다. 네, 달달 달구시면 또 이뻐지겠죠. 그 다음에 베라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베라선. 네, 족보 있는 아이입니다. 베라선은. 네, 제이드 스타도 족보 있는 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 있는 요즘에 예, 족보 있는 아이들이 아주 엄청 대거 나옵니다. 네, 이렇게 15번 아이 예, 노블레드 마리아까지 예, 이렇게 간츠 나오 있고요. 오, 여긴 다 이름 있는 족보 있는 아이들만 있습니다. 야생 있고요. 베라선 있고 제이드 스타 있고 노블 마리아. 노블 마리아 이것도 10만 원 가는 거예요. 노블도 10만원에 데려온 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번 너무 좋습니다. 16번 볼게요. 네, 16번 아이는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 베라라고 합니다. 오, 층수가 네, 이렇게 한엽지고요. 엄청 고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이아몬드 베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이렇게 고급진 아이. 오. 입장도 도톰하면서 아주 한엽지고 너무 멋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 금기도 약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다이아몬드 베라가 하나 들어가고요. 피가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피가르 하나 들어가고요. 네, 또 안나수이 하나 들어갑니다. 안나수이. 안나수이가 물이 좀 덜 들었죠. 이게 자구번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레전드고요. 레전드. 그 다음에 베라선입니다. 베라선. 네.
고급진 아이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 16번 이렇게 했고요. 17번 볼게요. 예, 17번도 엄청 고급스러운 요런 아이, 예, 처음 본 아이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요렇게 멋있는 아이는. 예, 론힐이라고 합니다. 론힐. 이름이 론힐입니다. 예, 그런 이름도 있어요. 예, 론힐. 요런 논힐이 하나 있고요. 오, 멋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논힐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 아이는 러스트 네일이라고 합니다. 러스트 네일, 금이라고 합니다. 금기가 있고요. 예, 약간 피멍도 들어있고, 예, 약간은 또 입장 누제트가 이렇게 깎아놓은 듯한 각진 모습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멋진, 약간은 뭐죠, 마돈나나 이런 뭐죠, 그 저기 주피터나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입장 이 라인을 싹 깎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러스트 네일이라고 합니다. 러스트 네일 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안나수입니다. 이 아이도 안나수이, 안나수이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온종 마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온종 마리아 하나 있고, 도감 마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네, 도감 마리아. 네, 이렇게 해서 안나수이, 러스 에일금, 론힐 이렇게 해서 17번입니다. 네, 18번 볼게요. 네. 와, 이 18번 너무 멋있어요. 18번 아이. 와, 여기 18번 안단테라고 합니다. 안단테. 와, 겁나게 멋있네요. 오, 손톱도 멋있고. 예, 요 멋있는 또 안단테 하나 있고요. 또 도감 마리아가 하나 있고요. 도감 마리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도니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도니스. 예, 아도니스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우스? 네, 제우스 하나 들어가고, 마리아 철아 들어가 있습니다. 온종 마리아 철아. 네, 이렇게 해서 한 세트입니다. 아도니스 몸가꾸한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제우스 몸가꾸한 아이가 들어가고, 예, 안단테 이 아이 하나 값만도 10만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18번이었고요. 19번 볼게요. 네, 19번은 피가르 군생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 두 개짜리 피가르 군생입니다.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멋있어요. 손톱 좀 보세요. 손톱. 오,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예, 이런 피가르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엔 레드 타이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네,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도니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도니스. 네. 그 다음에는 안나수이가 들어가고요. 제우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우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한 세트입니다. 19번이었고요. 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우와, 층수가 엄청 높아요. 예, 이름이 세이느강이에요. 우와, 세이느강. 세이느강이라는 아이도 있네요. 우와, 너무 층수가 높고요. 오, 따글따글 완전 돌입니다. 돌덩어리. 예,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마제스타 철학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제스타 철학. 예, 몸값과 마제스타 철학. 데려올 때 당시 30에 데려왔네요. 우와. 우와. 마제스타는 좀 합니다. 옛날엔 더 몸값이 더했고요. 예, 마제스타 철아 하나 있고, 레전드 하나 있습니다. 레전드. 그 다음에 아도니스 하나 있고, 예, 원종 에보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한 세트입니다. 예, 마제스타 몸값과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세느강. 예, 세느강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만도 지금 이 화분 사이즈만도 25cm 풀분인 것 같습니다. 예, 24, 5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느강, 요 하나 값만도 몇만 원 할 것 같습니다. 몇십만 원. 예, 요런 아이가 하나 있고, 예, 20번이었고요. 21번 볼게요. 21번 아이는 또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아카이 선이라고 합니다. 아카이 선. 우와, 너무 멋있는데, 약간의 노숙 흔적은 있어요. 예, 노숙 흔적은 있고, 예, 속에서 올라오는 속살은 진짜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한엽지구요. 오, 이쁘죠? 한엽지 모습. 손톱도 이쁘고, 오, 손톱도 엄청 멋있어요.
진한 손톱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레전드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전드 색깔이 좀 덜 들었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또 이 아이가 진짜 거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메리 해밀턴이라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에서 나오는 아이인데요. 에코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의 피멍도 들어가고 네, 메리 해밀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몸값 거한 아이 하나 들어가고 안나수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안나수이 그 다음에 립스틱 하나 군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립스틱 군생 이렇게 해서 예, 다섯 개 한 세트입니다. 너무 괜찮죠. 아카이 선 하나 가면도 구한대요. 이 메리 해밀턴을 하나 넣습니다. 메리 해밀턴도 구합니다. 이 아이. 몸값 구한 아이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여기는 22번입니다. 22번. 이 아이는 레드 타이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4두네요. 자구가 3두에 네, 총 4두입니다. 네, 이런 레드 타이거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와 노블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엄청 금기가 들어있습니다. 오, 펄감도 들어있고 반짝반짝하네요. 우와 완전히 예, 은가루를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노블 마리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 마리아 하나 있고 도감 마리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느강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세느강 네. 요 아이는 또 에보니 철학 하나 들어가고요. 예, 에보니 철학은 이게 철학이 풀려서 생얼로 바뀌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간혹 보입니다. 요런 아이, 요런 아이는 이렇게 생얼로 바뀌고 있죠. 요런, 마리아, 에보니, 철아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느강, 노블 마리아, 레드 타이거 마리아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한 세트고요. 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 아이도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이 선이라고 합니다. 아카이 선. 우와, 너무 멋있어요. 오, 아카이 선 하나 들어가고요. 23cm 보트 들어가 있습니다. 23cm 보트. 네, 23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카이 선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 아이는 불새가 하나, 뭐예요? 스타버스 금이네요. 스타버스 금. 네, 스타버스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새금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새금. 네, 새금이 들어가 있는 스타버스 금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네, 크리스틴. 몸값도 한 크리스틴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센스 마리아라고 합니다. 프리센스 마리아. 그 다음에 야생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야생 마리아. 네,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다섯 개 한 세트. 네, 요 하나 값만도 1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카이 선 하나 들어간 게. 20 넘어요? 네. 이 스타버스 금도 몸값이 고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23번 너무 좋고요. 예, 네, 크리스틴도 이 몸값이 고한 아이입니다. 예, 네, 크리스틴도 몸값 고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레드 타이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레드 타이거 마리아 하나 있고, 오, 따글따글. 1세대 레드 타이거 되기가 너무 이뻐. 1세대 레드 타이거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 완전히 돌덩이처럼 다글다글하게 묵었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종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마리아. 예, 원종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요. 예, 자구도 두 개나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오, 3개네요. 밑에 또 있어요. 이 밑에. 네, 자구 3개 달려있는 원종 마리아 하나 있고요. 네, 너무 멜즈. 멋있어요. 멜즈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멜즈. 와, 멋있어요. 멜즈. 와, 약간의 금기도 있어요. 이 멜즈가. 펄감도 있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보니 네, 슈퍼클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에보니 슈퍼클론. 그 다음에 호주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가 한 세트고요. 24번이었습니다. 네, 25번 볼게요. 25번도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구도 엄청 큰 자구가 하나 달려있고 이 아이가 레드 타이거가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25번. 우와 자구 엄청 커요. 네, 그 다음에 도감 마리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감 마리아. 네, 자구 하나 두 개 달고 있는 도감 마리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라 가모가 베라가모. 네, 베라가모가 하나 있습니다. 베라가모. 그 다음에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철학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샤를로트. 네. 샤를로트라고 하는데요. 샤를로트라고 하는데 데려올 때 가격이 15만원입니다. 오, 샤를로트가 몸값이 그 하나인가 봅니다. 그 아이 야생, 멕시코 야생 말이야. 철화는 10만원에 데려왔나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 멋있죠?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신 아가들 한번 찜해보시고요. 예. 두 세트 이상 하시면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